자,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면 돼요. 주기율표에 대한 어떤 경향성, 그 전체 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온결합하고 이온성 고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결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학 결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얘기를 하면 뭐든지 다한 가지 이유예요. 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예. 결합을 하느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안정하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더 원래 있었던 것보다 상태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495.8. 그다음에 Cl의 전자 친화도를 보면은 348.6. 그럼 얘 양이온으로 만들고 얘 음이온으로 만들었을 때 둘이 그렇게 가지고 결합해봐야 전체 에너지는 플러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에너지적으로 불리한데? 안될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요쪽이 아니고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뒤에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거 나와 있죠? 요거 뒤에 요 내용하고요, 이 그래프 내용하고 요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래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Na와 Cl이 반응해서 NaCl이 된다는 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에너지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NaCl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요렇게. 그래야 이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Na가 무슨 상태로 돼 있죠? S. NaS가 뭐죠? 고체 상태야. Na,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 나트륨 상태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냐면, 예, 기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 에너지 들어가겠죠.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107.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야.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원래 있었던 것보다 올라갔잖아, 빨간 표. 그러면 이건 에너지를 뭐 했다는 거냐면, 외부에서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줘서 고체였던 걸 기체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2분의 1 Cl2 기체. 숨은 그림 찾기야, 요거는. 2분의 Cl2. 2분의 1이건 아니고 상관없어. 요거보다 요걸 한번 보세요. Cl2가 뭐가 됐어요? Cl이 됐어요. 그러면 Cl, Cl 분자로 붙어 있던 애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Cl로 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분자 상태로 잘 결합되어 있는 애를 떼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또. 그래서 흡열 반응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간 거예요. 122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또 흡수했다. 지금 에너지 쪽으로 계속 불리해 보여. 계속 에너지 올라가네. 더군다나 NA에서 아까 NA 기체로 만들었죠. NA 기체로 만든 애를 이번에 뭘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온으로 만들었어요. 플러스잖아. 그래서 저 전자를 떼어냈잖아요. 저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더라? 에이, 저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떼서 이온으로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또 흡열 반응 플러스 값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Cl 아까 그 원소 상태로 뗀 애한테 어떻게 했냐면 전자를 넣어줘서 Cl 마이너스가 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됐대, 아까?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요거는 무슨 에너지가 될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거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이온화 에너지 말고. 전자 친화도. 그죠?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실제로 방출했다는 거야. 자, 화살표가 꺾이면서 부호가 뭘로 돼 있냐면 마이너스로 돼 있죠? 여기서 부호는 뭘 의미하는 거다? 예측할 수 있어요. 바로 방향. 흡열이냐 발열이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흡열은 뭘로 표현하자? 약소 플러스로 에너지 주는 거는. 발열은 뭘로 표현하자? 마이너스로 표현하자.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주니까 좋아해서 방출했고, 그렇게 해서 Cl은 준비가 됐죠. Cl 마이너스. 이거 제로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드디어 Na도 준비가 됐고요. Cl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딱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에너지를 툭 방출하는 거예요. 787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누구냐면 요 에너지죠. 마이너스 411. 자, 마이너스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원래보다 방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 41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값, 107.3 더하기, 122 더하기, 그 다음에 495.8 더하기, 마이너스 348 더하기, 마이너스 787. 저 값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411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거랑 좀 유사한 그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전체 에너지만 보다 헤세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예, 격자 에너지 계산하는 과정이. 자, 그래서 전체 이온 결합하는 애들, 이온 고체 형성하는 애들은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안정하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맞다라고 볼수 있고,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요 전체 에너지 과정을 우리가 본하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하버 순환이라고 여기 표현돼 있어요. 마그네슘도 똑같아요. 마그네슘도.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뭘로 만들었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봐. 내가 표시할 테니까. 첫 번째, 얘뭐 만든 거죠? 기체로 만든 거죠? 네. 두 번째, 여기는 염소를 CLCL 분해. 그래. 해리시켰어요. CLCL 원소로.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마그네슘을 이온으로 만든 거예요. 마그네슘 이온으로. 플러스 이온. 그 다음 재료 준비했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전자 하나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 전자 떼서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은 Mg2+까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재료. Cl에다가 전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준비 다 됐어.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있고, Cl 마이너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딱 결합을 했더니, 여기에만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방출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만약에 문제 중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사이에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 가르쳐주고. 그럼 할수 있겠지? 더한 다음에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숨은 그림 찾기 잘 보자. 얘 에너지 얼마인가 보세요. 네. 자, 얘는 에너지 얼마인가요? MgCl2하고 NaCl하고의 에너지가 지금 똑같이 금속인데, 그 까만 거 내가 잡는 거마다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거 보여요? 그러면 다시. NaCl하고, MgCl2하고, 이게 통제변인으로 놓고, 어쨌든 양이온, 음이온, 이런 관계예요. 그죠? 근데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또 방출을 했냐? 하면 이 마그네슘이 더 안정하게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NaCl을 떼내는 것보다 MgCl2를 이렇게 해리시켜서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또 하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서 물론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긴 한데 한번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나트륨, 소듐하고 마그네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뭐 반경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여기에서 반경의 역할보다 더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CL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뭘것 같아요? 다른 거. 양이온이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플러스 1가냐? 플러스 2가냐? 그러니까 전하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 전압값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더 어떻게 된다고 볼수 있을까? 더 크다고 볼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죠? 얘네들이 그 전압이 인력에 영향을 주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뭐 격자 에너지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유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본하버 사이클 정리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단계별로 정리한 거니까 편한 걸로 보세요. 이거는 계산하기 좋고요. 이건 이해하기 좋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너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플러스로 된 거는 흡수,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방출. 이거는 아마 열역학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우리 열화학, 열역학 배우는데 그때 저 부호가 에너지를 표현한다는 거, 에너지 방향을 표현한다, 흡수 방출을 표현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K는 상수고,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여기 쿨럭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을 아예 그냥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쿨럭 법칙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K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distance, 거리. 어떤 교재는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S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선 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라고 보면 돼. 그러면 Z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의 곱.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플러스 1가보다는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보다는 플러스 3가일 경우에 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쿨럭 인력이. 또 하나의 예외,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거리죠, 거리. 반경하고 반경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하나의 통제 변이를 만들어 보면 이런 거 있을까?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이거부터 하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막 이렇게 그 쿨럭 인력이 더 크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저기에 의하면 이거였죠. 마그네슘 때문에 전하량이 이거는 뭐 저기 원투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의 절대값 곱의 절대값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1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전하의 곱만 의미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안전해.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서는 거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리. 그건 반경의 거리예요. 자,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을 한번 보자. 그러면 마그네슘 Cl, 마그네슘 Fe, 요거 지금 전하는 통제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 전하도 다 통제 변인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볼 거는 거리만 볼수 있는 거죠. 반경. 플로르, 그다음에 Cl이에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조그맣고 CL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경이 얘가 더 커.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거리가 멀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누가 더 인력이 크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더 크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화합물들을 나열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그 왜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인력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세니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 누가 더 어느 쪽이 뭐 녹는 점이 높게 나오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바로 아 누가 더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느냐, 즉 쿨롱의 힘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격자 에너지. 격자 에너지는 이온성 고체를 각 기체 이온으로 분할할 때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로 정의한다. 그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이거 다 격자 에너지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고체 상태였잖아요. 그거를 기체 상태 이온으로 만들어서 분해했을 때뭐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 흡수냐 방출이냐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도 외울 값들은 없고요. 주면 데이터 주면 찾아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격자 에너지에 대한 정의만 좀 알아놓으세요. 자, 이제 아쉽게도 이게 지금 요것만 하면 끝나는데 요거 마저 하면 쉬는 시간을 여러분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어디서 하냐면 알칼리 금속 다 했어요. 주기율표의 총 경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고 새로운 챕터 4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 카페에 올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다 한꺼번에 지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할 때 미리 받아놓고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사진으로 보내줄게. 대표까지 주문해. 너 누구야? 방주영. 그때 남았어요? 네. 확실해? 너 전화번호도 줘도 내가 보내고 확인하게. 고마워. 수고해. 여기 강의실 시간표는 밖에 문에 문 앞에 붙어 있죠? 저희 그 단대 가요제 때문에 지금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특히 물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상금이 엄청 빵빵해서 그걸로 다 같이 회식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튼 이건 취지가 반합이니까 그랬나 봐. 저는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춤을 못 춰도 되니까 어차피 상금 타러 나가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즐겁게 놀고 연습하고 또 뭐 중간중간 뭐 회식하고 이러면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세 개가 됐나? 네 개가 됐나?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는 진짜 죽어도 안 올라간다. 왜? 하면 되지. 됐어? 네, 아. 근데 웬만했으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